저희가 이번에 진짜 맛있는 일본 라멘집을 소개해드릴게요. 보시죠. 피지타 LA라고 치킨맨을 파는 라멘집입니다. 여기는 피쉬 오일 베이스 수프에 누드를 찍어 먹는 라멘집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완전 추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방금 왔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동을 하면 한 가지 지금. 응. 한번 했지. 여기는 사람이 진짜 많이 기다리거든요. 근데 빨리빨리 빠지니까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오빠가 인사이드 안고 싶다 그랬잖아. 아웃사이드는 빨리빨리 빠져요. 날이 추운데? 날이 추워서. 잘생겼네 오늘. 이 치킨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킨맨은 찍어 먹는 라면입니다. 나 진짜 좋아했잖아. 그래서 옛날에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러 가고 그랬잖아. 저는 떡볶이랑 찜닭을 좋아합니다. 치킨맨은 일본에서 유래된 찍어 먹는 라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맛있습니까? 맛은 존재합니다. 이그지스팅. LA 사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까? 아니요, 저만 먹을 거예요. 추천은 안 해요? 안 해요. 꺄르르 꺄르르. 그 저희는 차슈 치킨맨. 차리슈. 차리슈 치킨맨. 차리슈. 아슈 아티마 치케맨, 아지타마, 아지타마 치케맨, 그리고 스파이스 튜나 돈, 그리고 차리슈 돈. 아니요, 뭐 그거까지 먹어. 그리고 저는 에그를 추가해서 먹을 거예요. 원래 시위드도 추가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에는 이 생강이랑 이 머스타드 립인가? 머스타드 입인가? 이슬 절인 거라고. 일본식 김치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매워요. 근데 진짜 맛있어. 여러분 한번 드시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 나눠.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매운데 우리나라에 살짝 그 우거지를 된장같이 졸여서 엄청 매운 소스를 넣은 느낌? 근데 이게 머스타드 립이래. 오, 저희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빠 거는 차슈가 들어있는 거, 저는 계란 하나를 추가했어요. 이걸 어떻게 먹냐면 이 면을 이 국물에 찍어 먹는데 라임을 안 뿌려서 찍어 먹기도 하고 라임을 뿌려서 찍어 먹기도 해요. 근데 저는 라임 뿌려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오, 스파이시 튀나돈이 나왔습니다. 와사비 먹자. 근데 음식이 진짜 빨리 나온다. 미리 만든 것 같아. 얘는 수프에 담가놓고 면이 진짜 탱글탱글하고 살짝 짜장면 면같이 맛있어요. 쫄깃쫄깃해. 이걸 이렇게 찍어서 먹어. 여기 계란도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이 머스타드 립을 올리고 얘를 하나 이렇게 올려서 튀나돈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튀나돈은 스파이시 튀나돈인데 딱 이렇게 매운 맛을 살짝 고소한 맛? 저거 봤다, 오빠? 맛있다. 우와, 쓰야, 쓰야. 야미. 어? 야미. 야미. 오빠 이거 반 먹어봐. 너도. 저는 라임 뿌려 먹는 게 진짜 맛있어. 이 차슈도 진짜 부드러워.
이게 또 이 김이 요물입니다. 이 김을 살짝 담가서 진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맛있게 먹었습니까? 다음이 이제 우리 뭘 먹으러 갈 거죠? 크레페 먹으러 갑니다. 자, 여기가 소텔이라는 곳인데 여기 진짜 맛있는 데 많아. 저기도 취지타 다른 버전인데 저기는 숙주가 많이 들어간 빨간 맛. 숙주가 많이 들어간 진짜 매운 라멘을 팔고 있어요. 빨간. 저기도 치케미니 빨간 뒤. 여기도 그냥 프랜차이즈 우동집이야? 여기도 프랜차이즈 우동집인데 그렇게 맛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맛없는데 사람이 진짜 많이 기다려. 여기 킬러 누들도 여기도 치케맨인데 여기는 마라가 들어갔어요. 토프 마라 토프 마라 순두부 누들 토프 마라 누들 순두부. 저희는 항상 먹는 루트가 치케맨을 커리 먹고 누들. 크레페를 먹으러 와요. 여기거든요? 커리 누들 커리 누들 여기 크레페인데 원래 이렇게 사람 없는데 진짜? 여기 크레페 진짜 핵 존맛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추천. 오늘 인당 하나씩이야? 원래 우리 인당 하나씩 먹었잖아. 아니야 원래 하나로 둘이 먹었어. 원래 우리 하나씩 먹었어. 하나 시키고 너무 맛있어서 또 먹었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렇게 위에 크림 브릴레? 올라간 크레페인데 진짜 맛있어요. 저기에 커스타드고 저기 있는 거는 생크림인가 봐요. 오, 생크림 들어있는 것도 맛있겠다. 와. 생크림 안 좋아해? 난 생크림 써. 아, 나 뭐 먹지? 똑같은 거 먹고 자기 딴 거 넣어서 먹어 그러면. 이게 제일 맛있어. 난 그거였어. 아 그래? 아 난 누텔라 스트로베리 싫고. 스트로베리 맛. 나는 커스터드 위크림? 한번 도전해봐? 아니야 아이스크림 바닐라. 근데 진짜 비싸요. 하나에 19.66. 이거 두 개 시켜서 19.66 나왔어요. 받았습니다. 와우, 엄청 맛있어요. 오, 이게 크림 브릴레.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로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1일 크레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소텔에서 맛있는 라멘집과 디저트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시러 와보세요. 빠이! 빠이! 하이! 빠이! 빠이!